예, 아버님께서는 해양섭리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그 여성들의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의 리더자들 통한 여성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참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게 되시면서 참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섭리적으로 이렇게 합당하게 되어지는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같은 여성으로서 그분이 임기하는 동안 정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세월이 정말 이 우리 이 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암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만 가지 정말 떠돌아다니는 그런 풍문 속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정말 이 시국이 안정이 되어서 참 원하는 우리 한국의 정세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면 클린턴이 또 막바지 참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반도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또 클린턴의 그 주장하는 참 그 여러 가지 약속들을 보면은 우리가 클린턴을 지지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합당하도록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즈음에서 제가 얼마 전부터 동방의 등불이라는 그 시를 좀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이 11월, 그러니까 10월 한 8월 말경에 우리 교구장님께서 설교 중에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번 또 언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확실하게 다 외우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시국의 안정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의 섭리와도 정말 각별하게 염원하는 소원이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재림론에서 우리 한국을 한국의 정말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동방의 등불을 많이 강사님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동방의 등불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인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은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고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하여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바라고 원합니다. 예.